안녕하세요. 워로입니다. 시방남에 한 1일부터 3일까지 지금 오늘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있었는데 부스 좀 이제 둘러보고 어떤 뭐 신제품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각 뭐 메이저 조고사들 그 다음에 좀 우리 국내 조고사들 또 잘 알려지지 않는 조고사들 뭐 용품 구경하러 갑시다. 네, 가보시죠. 네, 가요. 뿅. 갑시다. 아, 예, 안녕하세요. 초콜릿이요. 네? 초콜릿. 아, 에이. 아, 혹시 죄송한데 그 P라인 군이 혹시 어느 쪽에 전시돼? P라인 군이요. P라인 네. 이쪽에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P라인. 아, 감사합니다. 루어 낚시 하시잖아요. 예, 루어 낚시. 입문자입니다, 루어 낚시. 아, 예. 루어 낚시 워낙 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각 어종별로 다 예, 제품들이 저희는 구비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추세잖아요, 요즘에. 네. 저렴하게 패킹도 저렴하게 하고 뭐 기본적인 굵기랑 성능 강도 정도만 맞춰가지고 네네. 10만 원에서도 뭐 삐뿔도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죠. 시그론이라고 팔압사로 해가지고 나온 네. 거고 뭐 강도랑 굵기랑 이런 것들이 이런 소비자들이 써보고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뭐 그 시마노 쪽에서 삐뿔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죠. 아니요. 수입이 될 예정이죠. 아직 공식 수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작년 유통이 돼요? 예, 팔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제 윤성이 이제 공식 수입원이다 보니까 네네. 결국 낚시점에서 오더를 넣어야 이제 윤성에서 그쪽으로 이제 네네. 물건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낚시 이제 큰 점주들 뭐 있잖아요. 뭐 네네네. 유통점들 큰 업주에서 오더를 안 넣으면은 억지로 이렇게 뭐 미련에 예. 그런 건 없다 보니까 아예예 예. 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알려주고 찾게 되면 그럼 그분들도 이제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네네. 이제 들어오면 이제 채워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유통 구조가 예. 네. 시그론 예. 금액대는 좀 혹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팔압선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원투 낚시를 하는데 네네. 이제 200m 라인을 쓰고 네네. 이제 루어 하시는 분들은 150m짜리 쓰시고 그렇죠. 150m. 뭐 지깅 같은 건 300m짜리 쓰시고 네. 모든 라인업이랑 모든 호수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가격은 그러면서도 이제 2만 원 이제 초반 또 150m 기준에 1호 합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18,000원. 18,000원이요? 엄청 싼 거죠. 잠시만요. 라인만 보면 네, 멀티컬러 되어 있네요. 예. 그 제이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 바람이 많이 타는데 얘는 조금 예, 코팅이 되어 있네요. 원 재료도 그 이자니스. 아, 이자니스. 예. 사용했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이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예, 아이고 그냥 논센스인데 예, 예. 요즘이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 초보자들 입문했을 때 제가 썼던 라인 자체도 조금 고가 라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마노에서도 선라인에서도 고가 라인의 라인업은 있는데 어쨌든 요런 라인업을 좀 어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그 이것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 FC가 있고 BMS 라인이 있는데 사실은 BMS 라인이 정말 좋은 라인이에요. 근데 현실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항상 낚시를 하면서의 라인의 선택에서 조금 약간 아랫단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이제 합사가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이게 앞쪽에서 끊기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이, 사실은 저 이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지 몰랐어요. 2만 원 이하로 이제 이거 요거 팔합사는 올해 나왔습니다. 아, 사합사가 이 파란 딱지 그 파란 딱지 작년 사합사는 그 선상용으로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예, 선상용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팔합사는 제가 지금 만져봤는데 뭐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좀 의심. 200m 기준 네. 이제 저 원투에서는 1.5, 2호 정도 많이 쓰니까 그래도 뭐 2만 원 초반대. 2만 원 초반대. 예. 예. 든 비중 1.1까지는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 그러니까 그, 라인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데 비중이 뭐 1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뻥 스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뻥 스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2만 원도 안 되는데 그치? 여러분들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근데 코팅이 되어 있어서 좀 바람은 좀 덜 탈 것 같아요. 비거리. 비거리. 아 비거리. 원투랑치라니까 이제 작년에 받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로 써봤거든요. 네네네. 팔합사를. 네. 근데 비거리 측면에서 괜찮더라고요. 아 비거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 뭐야 코팅되어 있는 라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가 이 말씀도 드려서 죄송한데 요점이 정도의 그 얇은 라인이긴 하거든요. 지금 호수에 비해서. 그렇죠. 되게 얇고. 근데 사실 강도는 강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그 비주 비교해도 비슷한 네, 강도의 굵기 대비 굵기 대비 합사는 네. 굵기 대비로 그렇죠. 볼 수가 네, 네. 브랜드마다 다 틀리니까 일단 네. 캐스팅은 될 수밖에 없는 게 코팅의 질이 되게 좋아요. 예, 네. 코팅의 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시그론 팔합사 근데 저렴해서 근데 대항마가 또 이제 피플이겠네요. 네, 네. 피플과 시그론 네.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제이브리인데 아, 이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라인 중에는 솔티가를 좋아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라인 중에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 라인 중에는 솔티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상 사용하는 라인은 그 요쯔아미 제품 G소를 많이 썼어요. 여기서 나온 그 공장에서 나온 그 탄암 블레이드라는 좀 저렴한 라인군을 쓰는 게 어쨌든 가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라인 제가 써보지는 않았는데 입문자들한테 예. 뭐, 예, 써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라인에 피플이 감겨 있거든요. 피플도 사실은 말씀드리면 100%가 아니고 98% 만족해요. 뭐냐면 가격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써보지는 못했겠지만 98% 정도의 만족감이 있다라 그러면 가격에 대한 선택 셀렉트가 그러니까 제가 쓰는 라인이 4만원 군이고 이 제품은 2만원 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가서 품질이 절반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약간 무언가에 내가 그건 사실 솔직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예 있는데 아, 뭐, 사용자들이 다 예, 예. 근데 그 라인의 만큼의 절반의 가격의 프라이스에 사실 2만원이면은 저희 초보자들분들한테는 이거 감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입문하는데 뭐 어떤 라인을 감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라인은 역시 뭐 12합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믿지 말아주세요. 걸러주세요. 초보자분들 많이 끊어먹고 많이 운영해봐야 합사도 몇 년 낚시해보고 그렇죠. 예. 해서 그 낚시대도 똑같이 라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라인들이 생겨요. 그 라인의 선택에서 시그론 예. 그 보급형으로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200m짜리랑 라인업 그러면은 150 200, 200 300 그러니까 이제 원투 그 다음에 지깅 네, 선상 150 연한로 예, 예, 예. 200은 원투 선상 아 그렇게 되겠네. 예.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0m 라인에 0.85 같은 거는 있지만 150m 라인에 3호 이런 호수는 당연히 없죠. 아 그렇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쫙 이렇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업 예. 자체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금액이 그 2만원 너무 2만원 딱 사기라고 많이 하죠. 네 그러네요. 피플로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썬라인에서 네, 사실은 말씀드리면 뭐 저가 라인 베이스도 있어요. 근데 저가 라인 베이스랑 고가 라인 베이스랑 약간 되게 많이 텀을 많이 놓쳤거든요. 근데 저 라인 같은 경우 일단 제젤 같은 경우는 되게 좋네요. 예예 예. 이자니스를 적용을 시켰으니까 네, 예, 예. 기본적으로 저가형을 이제 다른 브랜드처럼 이제 썬라인도 같이 한 번 그 경쟁에 뛰어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봐야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출시가 확정이 되질 않았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거를 오버시 제품이었었는데 네네. 자국에서 다른 라인업을 갈아엎고선 이걸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 세계 공통이 된 거죠.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뭐 어차피 이제 수입사가 다 윤성이잖아요. 네. 그 뭐 피플이랑 만약에 이제 시그론 나오면서 파워프로는 이제 사장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게 걱정이거든요. 파워프로 솔직히 지금 사는 사람들 있을까요? 파워프로 초보들한테 그냥 네, 다이니만 아니 여태까지 홍보비라, 그랬었는데 네, 다이니만 홍보비라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 봐도 피플이 나온 이후로는 그거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또 하나 여쭤볼게요. 뭐 같은 이제 수입사가 같으니까 혹시 피플이랑 시그론이랑 두 개를 다 써보셨잖아요. 네. 어떤 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네. 제품이 어렵나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이자니스 기본적인 네네. 재료고 그 다음에 뭐 강도라든지 그것도 거의 비슷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시마노랑 썬라인은 일본에서도
차이가 나는 그렇죠. 브랜드기 브랜드 뭐, 파워기 때문에 예, 예, 예. 가격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썬라인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썬라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라인만 생산하는 회사랑 예. 또 약간 좀 복합적으로 그 생산하는 회사랑의 시마노 그 브랜드가 붙으면 동일한 제품이라도 가격이 썬라인보단 안 높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시그론을 선택해 주시네요. 뭐 네. 물론 뭐 사실은 말씀드려서 이 뭐 스태님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시그론 선택이 맞으시겠지만은 어떤 가격이나 이 합리선상의 이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요. 시그론 저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피플 감아서 리뷰하려고 감았거든요. 검은도 가서 쓰려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아직 출시는 안 된 거죠. 요거요? 네. 아 출시됐습니다. 출시돼서 지금 시판을 네.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시그론으로 예, 해서 예, 좀 말씀을 리뷰는 제가 따로 한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제품 그 다음에 썬라인이라는 그 유명한 라인 회사에서 2만 원대의 제품이 나왔다는 거 제품을 예. 출시했다. 예. 2만 원대의 제품 그것도 예, 브리드의 코팅이 좋은 예, 이런 라인이 되었다는 점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결정은 소비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은 하시되 이런 라인이 있다라고 예, 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써보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직급 깨가지고. 아 아닙니다. 예. 네, 잠시만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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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비엠에스가 동일 라인에 비해서 굵다고? 아니지 굵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BMS 같은 경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본 라인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보는 게 FC 베이직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FC 베이직 같은 경우는 되게 직진성이 강한 정말 뻣뻣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본의 라인의 성질이 뻣뻣한 라인이지만은 BMS 같은 경우는 야들야들해요. 이게 카본에서의 비싼 라인은 뻣뻣함이 없는 라인을 정말 좋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께는 제가 봤을 땐 BMS가 조금 더 얇아요. 근데 BMS의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BMS가 다른 카본보다 연신력이 높아요. 조금 더 늘어나요. 그런 단점은 뭐냐면 입질 전달이 조금 약해요. 하지만은 그거를 감수함으로써도 BMS 같은 경우는 연신력이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본은 뻣뻣한 라인입니다. 그거를 컴프러치하기 위해서 BMS는 연신력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저가와 고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